그리고 이제 여기가 우남면이기 때문에 우남 대교라고 그러고, 저게 우남 대교인데 교각이 다섯 개 있습니다. 저 탑이. 탑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 탑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의 탑은 섬진강을 뜻하고, 그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향포도살을 뜻해요. 네 번째가 고향. 내 고향 할 때 고향이고, 그 다음에 신선이 있다고 해서 첫째가 하나가 잘 안 보이는데 신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역삼각형 형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한코독배 돛을 입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약간 제일 위에가 파져 있는데, 그게 옥정호를 밝혀주는 횃불을 상징한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쌍용건설에서 건설을 했는데, 아름다운 다리로 이게 상을 받아요. 국무총리상. 그리고 섬진강에 유일하게 한포도배가 있습니다. 제가 한포도배의 카페직인데, 여기 한포도배에 돛을 내리면, 네, 한포도배가 쌈진강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네, 방송에도 두 번 나와요. 한 5월 말경에 김용택 시인이랑 해가지고, 한포도배로 운행하면서 하는,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옥정호가 약 그 물길이 한 100미, 80k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중간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돌산대가 여기가 해발 200이고 여기가 180이에요. 여기까지 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 물을 채워가지고 지금 저 부안 옆에 그 뭐죠? 개화도로 많이 보내요, 이 물을, 농수로. 일본 애들이 그 부안에 그 저 농사 지어먹고 쌀 가져가려고 1926년에 이 댐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62년도에 다시 재공사를 해요, 이걸. 그리고 지금 댐이 62년도에 공사를 한 댐입니다. 일본 애들은 거기보다 한 1km 안쪽에 해놨어요. 그래서 그 우선 그때 농사를 해서 배불리 먹고 살자 그래가지고 이 물을 그 개화도로 많이 보냈는데, 이번에 물을 몇 가지 앞으로 채울 겁니다. 계속 채우는데 여기 낭클라드도 있는데, 재미샘이라고 저쪽 전라북도 진안 위에 그 재미샘이라고 있습니다. 강수역에 거기서부터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가다 보면 멋있는 데 많은데, 진안은 여기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아니고 걔 개인이 좋아서 이렇게 오래 지키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관심 있으시면 제가 영향을